자,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몇 가지 기능들을 잘 모르셔서 이 한글을 전부 다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지.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그몇 가지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타이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타이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키보드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 화상 키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기능을 어떻게 타이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있는 요 화면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바꿔놓을게요. 자, 72 정도로 48로 바꾸고 자, 제 닉네임이 이고잉이거든요. 예, 그 이고잉이라는 그 닉네임을 이용해서 이제 한글 사용, 영어, 한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한글 입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글 입력하는 거? 예. 오케이. 자, 이고잉이라고 치려면 키보드에서 어디를 입력하면 되냐면 자, 여기 보고 계신 요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키보드가 동일한 모양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판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요 기호들 있죠? 이 기호들을 잘 보면서 내 키보드에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판이 똑같진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고잉이라고 화면에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응을 찾아야죠. 한글로. 근데 지금 영어가 나왔죠? 영어로 나왔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A 뭐 한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한글로 바뀌고요. 여기서 제가 이응을 입력하면 이응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귀찮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기능이 항상 윈도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감출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현재 키보드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혁이라고 하는 한영이라고. 키보드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페이스라고 해서 길쭉한 키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한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누르면 여기 있는 요 기호를 잘 보세요. 지금 가라고 되어 있죠? A가 됐죠. 다시 누르면 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토글 방식이라 하는데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한번 타이핑할 때마다 요 현재 키보드의 모드 상태 요게 이제 한글, 영어 이게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바꿔주는 거네. 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건 한글이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여기 한글이 나오는 상태로 바꾸고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감으로 하시면 돼요. 쳤는데 영어가 나온다. 그럼 다시 한영 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예, 꼭 여기 있는 요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알았어. 제가 이고잉을 입력하려면 우선 이응을 입력해야겠죠. 이를 그 다음에 이 그리고 기아 고니까 지읒 아니 기역 그리고 오그 다음에 이응 이, 이 이응을 입력하면 이고잉 입력이 되는 오케이, 한글 이어 이거잉.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줄 바꾸고 싶어요. 다음 줄에다가 영어로 일단 한글을 몇개더 설명을 드리면 줄 바꿔서 그 텍스트를 문자를 더 입력하고 싶으면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엔터는 요게 엔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기호가 엔터인데 밑에 엔터 있네. 예, 여기도 엔터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줄바꿈이 되는데요. 여기 엔터는 이렇게 ENTER이라고 영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기호로 그 밑에 쓴다는 얘기네. 예, 뭐 밑을 니라 한번 쓸뭐뭐 수 그런 있는 뜻이 뭐 정확하게는 엔터는 들어간다는 뜻인데 뭐 여러 가지 그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밑에 실은 또 단어를 쓸 수 있다. 예, 줄바꿈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고잉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깡통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한 그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기억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을 입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깡통이니까 쌍기역. 이 쌍기역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Shift라고 하는 키가 있거든요. Shift. 예, 이렇게 적혀 있는 키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계셔야 돼요. 떼시면 안 돼요. 누른 상태에서 기억을 누르면 그 기억 위에 있는 키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키가 눌려진다, 그지? 그렇죠. 위에 있는 키를 누르기 위해서는 시프트, 시프트는 뭐 올려주다는 뜻인데 밑에 거 누를 때 또 시프트 채 눌러줘야 되는 거? 밑에 거를 누를 때는 그냥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되죠. 키를 놓으면 오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을 하면 깡이 까죠. 이응을 하면 깡이죠. 그리고 통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줄바꿈 하려면 뭐였죠? 엔터. 엔터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라고 하는 걸 제가 쳐볼게요. 이번에는 이응 그리고 예를 쳐야 되는데 없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예를 문자를 치고 치면 예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고잉 깡통 예시. 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한글은 요것만 아시면 한글 사용법은 다 아신 거예요. 사실 별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 위에 있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시프트는 한글 말고 나중에 특수문자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거를 제가 싹 지우고요. 영어로. 자, 이번에는 영어로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영 키를 이용해서 눌러주고. 그렇죠. 영어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이 G O I N G를 입력하면 이고잉이라고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뭐 특별히 시프트나 이런 걸 사용할 것도 없이 모든 자판이 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영어는 입력하는 게 쉽죠. 예.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고 싶다.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자, 엔터를 치고요. 여기 키보드 자판을 보시면 여기에 1, 2, 3, 4, 5, 6, 7, 8, 9, 0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 오른쪽 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키패드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보통 데스크탑 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요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요 영역까지 따로 빼놓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 거다. 그쵸,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모니터 연결해서 쓰는 그런 컴퓨터들은 키패드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 요런 문자를 문자만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배열 자체도 계산기와 같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키패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그치. 자, 그럼 숫자를 한번 입력해보죠. 자, 뭐 이거는 해볼 것도 없어요. 1, 2, 3, 4, 5, 6, 7, 8, 9, 1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걸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한자,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의 닉네임,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을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우선 한글로 바꾸셔야 돼요. 키보드의 상태를 자, 저는 한글로 바꿨어요. 한영키를 눌러서 자, 이라고 일단 쳐줘요. 이 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시프트 스페이스 옆에 한자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한자. 자, 한자 키를 클릭하면 이가 치면 여기서
한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마우스를 가지고 요걸 요렇게 내리시면 더 많이 볼수 있고요. 이에 대한 모든 기능이 나온다. 이에 대한 모든 한자 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잘 찾아보시면 키보드에 이렇게 화살표가 화살표.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이 화살표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탐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예, 가고. 그렇죠. 그래서 알았어. 본인이 필요한 한자를 찾으면 클릭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이를 오얏나무 이를 쓰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오얏나무 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성은 저기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성을 다른 걸 쓰지만 온라인에서는 저희 어머니 성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 하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영 아니 한자 키를 타이핑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찾는 거죠. 두드릴고를 쓰는데 이렇게 두드릴고를 찾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 두드릴고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잉을 제가 찾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잉을 쓰는데 나무잉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영어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이 한자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특수문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 위쪽에 보면 느낌표, 요건 이메일 할때 쓰는 골뱅이. 골뱅이, 예, 샵, 뭐, 달러,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걸 입력하는 방법은 뭘까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클릭한다. 그렇죠. 한글을 쓸 때, 이 된소리 같은 걸쓸때 쉬프트를 입력해서 그 위에 있는 걸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느낌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쉬프트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떼시면 안 돼요.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느낌표가 입력되고요. 자, 다시 쉬프트를 누르고 숫자 1을 입력하면 골뱅이가 예, 나오고. 골뱅이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키보드에 있는 특수키는 물론 중요한 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만 세상에는 많은 특수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기호들을 키보드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고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 우선 자 키보드를 한글 상태로 바꾸시고요. 미음을 입력해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미음. 미음, 그리고 한글. 한자 키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함자를 입력할 때그 한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의 아, 특수문자 옆에 예, 나오는구나. 요걸 콤보박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 그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트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 왼쪽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그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특수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음뿐만 아니라 니은을 입력하고 한자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니은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들의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아나 여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서 한자를 누르면 특수 문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이 특수 문자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이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음과 한자 키를 조합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여 이런 것과 같은 그 모음 같은 경우는 예, 특수 문자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제공되지 때문에 않는다. 예, 특수 문자를 찾을 때는 이 모음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모음을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해서 한자를 클릭하고 예, 찾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오케이. 거죠. 아시겠죠?